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이제 제법 봄 날씨가 되었죠. 저도 지난주에는 텃밭갈이도 좀 하고 가까운 근교에 산을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진달래도 이제 몽우리가 많이 폈고 이미 산수유 같은 거는 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봄 소식이 이제 거의 우리 곁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몸으로 느낄 정도로. 자, 봄이면은 이제 농사꾼들도 일을 하듯이 이제 우리네 이제 그 학생들 졸업 시즌도 되었고 이제 취업이라는 얘기가 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근데 아울러서 이제 창업도 이제 봄이 되면서 이제 서서히 창업의 어떤 문턱들도 자꾸 기지개를 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술 창업 세 번째 자리에 갔습니다. 그죠? 원래 2017년도 3월 세미나 주제는 기술 창업 3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1월 달, 2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가 창업이 왜 굉장히 지금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느냐, 그건 이제 다름 아닌 이제 우리 이제 취업 생태계죠, 그죠? 취업이 이제 문턱이 굉장히 지금 좁아져 있잖아요. 예. 지금 뭐 위원님들 많이 온라인상에도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오프라인에도 이렇게 들어와 계시고. 지금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은 전부 다이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창업 전도사들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업이 아까 말씀드린 창업이 자꾸 화두가 되는 이유는 취업의 생태계가 굉장히 문턱이 이제 좁아지는 것.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이제 전문 직업, 직업이라는 것들도 이제 그 하이테크 기술에 의해서 작년에도 알파고와 같은 아주 고도의 지능화된 로봇 이놈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인력을 할수 있는 어떤 그 취업의 자리가 좀더 많이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 이제 창업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창업을 할수 있지만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는 것도 좀 준비된 창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창업도 역시, 성공을 하기 위한 창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성공을 하기 위한 창업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맞겠는가. 물론 창업에는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기술 창업이 오늘 세미나의 그 주제가 되었던 이유는, 무언가 이제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술력이 좀더 차별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술에 의한 그 제품이 좀더그 소비자들의 어떤 그 니드를, 욕구를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술 창업이라는 게좀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창업에는 뭐 벤처 창업이나 일반 창업 같이 여러 가지 창업의 형태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특별히 세미나 주제를 기술 창업을 한 이유는 창업의 생태계에서 생존의 가능성을 좀더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재들 좀더다 가지고 계시죠? 교재들도 가지고 계시고 하지만 자료를 오늘 기술 창업의 다음 자료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커서가 잘말 커서가 말을 잘안 들으시네. 커서가 말을 잘안 들으시네. 그죠? 예.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창업의 개념. 여러분 그 배포되어 있는 자료에 창업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죠. 창업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창업. 그죠? 창업은 영리 목적을 위한 어떤 개인이나, 그죠? 그 법인. 그러니까, 목적은 영리 목적을 하되, 그 형태를 이제 개인이 하든, 법인을 만들어서 하든, 개인이 영리 목적을 하든, 아니면 법인이 영리 목적을 취하든, 이렇게 새로 만드는 일로 창업자가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원을 결합하여 사업 활동을 시작하는 일, 이게 이제 글자적인 의미의 창업의 개념이겠죠. 그러면 이 창업에는 첫째는 이제 기술 창업,
그다음에 벤처 창업, 일반 창업 이렇게 크게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분류하는 거는 중소기업청이나 보통 우리가 이제 창업진흥원, 그다음에 창업을 지원해준 모든 기관에서 대개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이 기술 창업은 혁신적인 어떤 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한 후에 제품이나 용역 생산을 판매하는 형태의 창업을 가지고 기술 창업이라고 하죠. 그건 이제 뭐 다시 정리하자면은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기술을 원천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용역 서비스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제공하는 형태의 창업을 기술 창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벤처 창업. 이 벤처 창업은요, 사실은 벤처 창업 쪽에는 기술 창업이나 뭐 일반 창업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특히 이거 벤처 창업이라고 따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는 이유는 벤처라는 거는 좀 더, 글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기술의 그 개발 여부, 사업의 성공 여부가 희박하기는 희박한데, 그러나 그 사업, 그 개발 기술이 제대로만 개발이 된다면은 시장에 제대로 적응이 되게 되면은 상당한 이익과 상당한 파급 효과를 줄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벤처 창업의 큰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 벤처 창업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 기술 창업만을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 그 벤처 창업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서비스 중에 여행업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나라에 여행을 보내주는 그런 여행 서비스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기술이 물론 달나라에 갈수 있는 여러 가지 운송 도구에 그좀 하이테크 기술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하이테크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항공 우주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매개로 해서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 여행이라는 달나라 여행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는 상당한 이제 벤처의 서비스 창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기술 창업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일반 창업은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 창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도소매, 그다음에 일반 서비스업, 그다음에 생계형 소상공 창업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창업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업의 개념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기술 창업, 벤처 창업, 일반 창업 이렇게 크게 세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은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전제를 하게 되면은 좀 우리가 급해지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로 일례로 창업을 하신 분들을 예를 들어서 100명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업 이전에 창업의 준비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창업의 준비를 굉장히 충실하게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가 한 20, 30%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주 조급하게 창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창업이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야,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까 결정을 하고 그러면 그 사업을 하려면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괜찮아. 보통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아 누구하고 할 거냐? 동업을 할 거냐? 나 혼자 할 거냐? 그럼 자본금은 얼마냐? 대충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장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좀더 성공하는 창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창업 이전에 창업 준비 단계에서 꼭 생각해야 될 일이 좀 있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뽑아봤습니다. 우선은 사업자 등록이 급하지는 않다. 물론 창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장을 마련을 해야만 사업자 등록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업장을 일단 마련을 하고 사업자 등록하는 이게 굉장히 급하지 않다. 이것은 좀더 뒤로 해도 생각이 뭐 모자라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또한번 생각을 해볼 게 이제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 어떤 사업을 할 건가는 좀더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수익의 원천, 내 사업의 수익의 원천은 무엇으로 할 건가? 이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러한 사업을 갖다가 유지를 하고, 성공을 하고, 그 무엇인가를 제공을 하고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은 얼마 정도의 자금이 소요가 될 건지. 근데 우리가 대개 자금이라는 거는요, 자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모든 사업을 하신 분들을 이 문진을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초기에 자금 계획은 내가 세웠던 것에 보통 3배 이상 들어가더라. 물론 3배 이상 그렇게 오차가 생기게 되면은 사업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초기에 세웠던 자금 계획보다는 조금 더두배 정도 이상의 자금이 소요가 되는 이유는 사업 계획을 세우는 그 사업 설계라는 과정 중에서 도저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라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흔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변수에 의해서 시간적으로나 그다음에 자금적으로 시간도 늘어져도 자금이 그만큼 운용 자금이 더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원가 상승 요인, 그 다음에 구매를 하는데 구매의 어떤 계획, 소위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적정선의 이제 구매량이라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구매 가격이라는 게 결정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매 자금 계획 같은 경우도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들어 놓았던 어떤 그 비즈니스 형태나 아니면 제품의 판매 유형을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B2B냐, B2C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형태가 도매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소매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어떤 창업이냐, 아니면 내가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서비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공급의 형태가 어떤 전국 지역에는 총판을 갖다 구성을 하게 되면은 그 판매 루트를 통해서 판매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가 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판매 유형을 잘 결정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전에 꼭또 해야 되는 것이 시장 조사는 제대로 했는가. 사실 우리가 창업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아이디어에 의해서 아니 원천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그 원천으로 위한 어떤 서비스를 갖다가 형태를 결정을 했지만 과연 이 제품과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데는 과연 어디냐? 그 시장의 규모는 큰 것인가 과연 적은 것인가? 그리고 이 시장은 12개월 1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 사철이 있지 않습니까? 사시사철 내그 시장은 존재를 하는가? 혹시 계절적인 요인이 있지는 않는가? 또, 요즘 같으면 여러분 창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뭐, 그 국내 이제 내수시장만을 이렇게 타겟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과연 이 시장이 글로벌 마켓에 합당한 것인가? 그렇다면 어느 지역, 어느 국가, 이런데 수요자들은 어느 정도의 그 마켓이 형성이 되어 있을까? 이런 시장 조사도 좀더 제대로, 좀더 깊게, 좀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이제 언급을 하거든요. 죽음의 계곡에 회피 전략은 있는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경영학 쪽이나 이런 데서는 데스밸리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우리 자료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창업이 자 기술 창업 실무에 보면은 이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애초에 제품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제품의 창업 준비 단계가 있고 창업의 이제 초기에
우리가 목표한 대로 제품도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고 유통 준비를 하고 시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하기 위한 인증 인허가 준비를 하고 또 광고 프로모션 준비도 하고 홍보물 제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사업을 이제 런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에 준비해 놓았던 자금, 당초에 계획을 했던 어떤 그 창업 스케줄에 의해서 제품이 생산되고 판매가 되어서 고객들에게 전달이 되고 판매가 되고 난 다음에 수급이 되어서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면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의 부족 사태라든지 판매가 딜레마에 빠지면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익이 회전이 되지 않는 그런 형태. 수익 회전이 되지 않으면은 새로운 어떤 자금의 원천이 원활하게 자금 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금 공급이 끊기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그 사업의 위기감만 찾아옵니다. 그첫 번째를 바로 죽음의 계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창업을 할때 과연 죽음의 계곡의 회피 전략은 있는가? 자, 죽음의 계곡이 왜 올까요? 죽음의 계곡이 왜 오는가? 자, 첫째는 보십시오.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제품이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지 않을 때, 또 제대로 우리가 생각을 했던 만큼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판매는 했는데 제대로 수급이 되지 않아서 자금 회전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 우리 제품 생산. 그러면 제품을 생산하는데 완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제품을 우리가 제조해서 생산, 판매를 할때 과연 이 제품이 그냥 만들어 놓으면 그냥 팔릴 수 있는 거냐? 그냥 만들 수 있는 건가? 제품의 생산 계획도 좀더 짚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판매를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판매를 할 건가라는 판매 유통 계획을 제대로 점검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거에 의해 저 준비가 잘못되어서 또 죽음의 계곡에 한 자락을 이제 짚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예상이 되는 문제는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이거를 회피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시장 조사와 그다음 우리 제품 개발 계획,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수급 이후에 자금 투자 전략, 그 다음에 자금의 전반적인 자금 계획을 잘 검토를 해야만 그 죽음의 계곡을 건너갈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안정된 이제 사업의 론칭, 진입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진입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그 다음에 이제, 안정기로 성장기로 이렇게 갈수 있는 아마 기초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창업 이전에 생각할 일은 우선 여기 있는 거는 어디에 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 창업을 하신 분들의 어떤 그 창업 컨설팅에서 나온 그 결과가 대개 보면은 어려워지는 이유들이 아니면 사업을 실패하는 원인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좀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면 창업은 흥하기 위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거니까 흥하는 창업, 성공하는 창업을 위해서는 좀더 짚어야 되는 몇 가지 항목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짚어도 전혀 모자람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창업은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올린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이제 생년월일, 태어나신 연월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계신 분들이 자기 재산날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어차피 유한한 생명이니까 때 되면은 부르면은 갈 때는 가겠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은 가능하면 사업은 출생이 되게 되면은 탄생을 시키고 사업이 한번 스타트가 되게 되면은 그렇죠? 우리 사업장이 어떤 회사가 설립이 되면은 그 회사는 가능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가면은 좋은 게 바로 우리의 그 창업의 그 최종 목표이지 않겠느냐. 그죠? 그렇게 하려면은 계속 성공을 해야 되겠죠? 수익이 발생이 되고, 그죠? 수익되고 발생이 되고 성공을 하면은 뭐 망하지는 않으니까요. 그죠? 자, 창업 이전에 생각할 일 저기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창업.
자, 기술 창업의 개념을 좀 정의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좀 짚어보면 좋겠죠? 대개 보면은 기술 창업이라고 하면은 창업 중에서도 혁신 기술 및뭐 어떤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철저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기존에는 없는 아주 전혀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기술 집약형 창업으로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술 창업이라는 게 기존에 완전히 없는 새로운 시장만 창조하는 것이 전부 다 기술 집약형 어떤 창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내용은 먼저 한번 보시죠. 혁신 기술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업.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기술, 그 기술보다는 뭔가는 좀더 진보적으로, 뭔가는 좀더 차별화되어 있는 어떤 기술의 혁신성. 이거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새로운 용도의 제품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의 창업을 역시 기술 창업이라고 볼수 있고, 벤처, 아까 있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초기에 투자하고 개발을 하고 론칭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남들이 하지 않고 남들이 접해보지 않은 정말로 새로운 시장, 블루오션이겠죠? 그런 신시장 개척을 해서 우리가 론칭을 한다고 하면은 그 창업은 역시 기술 혁신이나 혁신선도 기술 집약형으로 뛰는 기술 창업을 역시 요런 기업 이거를 기업의 이런 기업의 창업을 기술 창업이라고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기술 창업은 또한 얘기는 신기술 또는 개발의 어떤 아이디어를 독립 기반 위에서 영위하려는 창업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R&D의 집중도가 높은 기업의 창업. 그 다음에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의 창업. 뭐 기술이 다른 회사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고 이러면은 괜찮. 근데, 이 기술적인 우위, 제품의 독창성, 신규 산업의 창출이 가능한 창업, 전문성,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 이 모든 것이, 이 기술 창업이 전제가 되어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현재 시장이 있어야 되고,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는 경우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을 해서 소비자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어떤 욕구를 창출시키는 것도 역시 기술 창업이나 그거는 정말 벤처의 한 영역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 창업의 개념 정의를 좀 봤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우선은 선도 혁신 기술, 이전의 기술, 이전에 없던 시장에 좀더 차별화된 기술과 차별화된 어떤 서비스 개념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서 좀더 하이 리턴, 그렇죠? 고부가 가치 있는 사업을 기술 창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공공기관에 우리가 창업 지원하는 기관이나 연구개발 지원하는 기관 쪽에 이제 흔히 업무를 접하다 보면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기술 창업이 아니다. 이 어떤 경우에 기술 창업을 아니라고 하느냐? 이제 사업의 승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업에 승계할 때이 경우는 기술 창업이 아니다. 어떤 거냐면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해서 승계 이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 이거는 기술 창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사업 승계의 어떤 예. 요건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요거 한번 보세요. 사업의 승계라는 게 있고, 사업의 승계가, 이건 사업 승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죠? 요거 보세요. 사업을 영위하던 사람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람들 간에 사업을 분리해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A라는 이제 예를 들어 자동차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개발했어요.
모터라든지 구동부에 관한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니면 배터리 충전,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주 고용량 배터리를 갖다가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그 배터리에 관련된 거 아니면은 그 초고속 모터, 효율이 좋은 모터에 관한 부분을 새로이 개발을 해서 이 개발된 기술을 별도의 현재 이 사업장의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회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표로 인해서 별도로 사업장을 만들어서 분리해서 사업을 할 경우는 사업의 승계라고 보질 않습니다. 이 경우는 역시 기술 창업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계열사 분리하고는 이제 조금 틀리는 내용. 새로운 사업의 새로운 이제 분사, 그죠? 새로운 사업의 영역으로 이제 별도의 사업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사업의 승계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기술 창업이 아닌 경우는 이 내용을 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 그 사업장 그 세무 관련 업무라든지 R&D 지원 관련된 업무가 있을 때이 부분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필요할 때가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동종사업,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사업의 승계라는 경우가 기술 창업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의 승계라는 내용을 정의하는 중에 여기도 보면요.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에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거는 어떻게 명시를 하고 있느냐? 요게 이겁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 보면은 이제 우리 이제 통계법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뭐 통계청장님이 이제 통계청장이 이제 작성 고시하는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기존의 어떤 그 사업장에 이제 A라는 제품을 판매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에 새로운 B 제품이 여기 이제 아이템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A 제품과 B 제품을 비교를 했을 때 A 제품의 매출액이 B 제품의 매출액을 구분해서 봤을 때 A 제품의 매출액이 새로운 아이템 B 제품의 매출액보다 초과 50%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B 제품은 동종 사업이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 동종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기술 창업에 그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현재 A라는 아이템을 계속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B라는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와서 거기가 매출액 비중을 보게 되면은 기존의 거는 한 30, 40%밖에 되지 않고 새로운 것이 한뭐 60, 70%의 매출을 차지한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은 동종 사업이라고 하질 않고 이거는 새로운 어떤 그 기술 원천에 기술 제품이 들어와서 업종이 바뀌는 거죠. 종목이 바뀐다고 이때는 동종 사업이라고 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기별로 반기에서 쪼개서 이렇게 했을 때 매출액 적용 기간은 2, 4분기, 3, 4분기가 있고 업종 추가일이 3, 4분기에 들어왔다면은 그 매출액 적용하는 것도 4, 4분기하고 익년도 1, 4분기까지 간다는 거죠. 차익 분기부터 매출 집계를 해서 전체를 아까 얘기한 5대 5의 기준에서 어느 부분에 매출이 많으냐에 따라서 동종 사업이냐 아니면은 신규 기술 창업이냐 이렇게 구분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술 창업의 절차를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업을 우리가 이제 한다고 하게 되면 기술 창업을 하는 그 단계가 보게 되면은 첫째, 아까 우리 처음에 그 창업을 하기 전에 이제는 먼저 생각해 볼 일이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야 될 거냐, 아이템을 좀 점검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먼저 염두에 두세요. 두시고 난 다음에 이거를 보시면은 이해가 좀될 겁니다. 자, 기술 창업을 하는 데는 기술 창업의 구상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창업을 했으면은 어떤 그 사업을 진행하는 그 구조적인 설계, 창업 설계, 그죠?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는 지금 창업 보육센터 입주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완전히 신규 창업을 해서 창업 보육센터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게 되면은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좀더 있습니다. 많은 컨설팅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사업장을 자기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상품화하고, 사업하는 이런 단계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기술 창업의 절차는
좀더 장어 보육센터에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에 들어가서 법인 설립을 하더라도 많은 그 주변에 있는 선행 어떤 그 사업자 아니면은 그 선도 사업자 그죠? 벤처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그 주변에 이제 창업보육센터의 유관기관으로 되어 있는 그 전문 컨설턴트가 상주를 하고 있죠. 이런데 도움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크게 6단계로 기술 창업 절차를 나누어 놓았는데요. 여기에 따른 단계별로 기술 창업 구상 단계. 그러면 이제 앞으로 4월달, 5월달, 6월달에 세미나가 이제 진행되는 것들은 바로 이큰 카테고리의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기술 창업의 구성 단계에서 구상을 하는 어떤 단계에서 창업자 분석이죠. 창업자 분석. 그다음에 사업 아이템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사업 아이템을 탐색을 할 거냐.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 아이템의 기술적인 역량을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선행 기술이나 내가 만들어 온 특허의 그 이전 경쟁 기술 특허 검색 같은 경우. 왜냐면 특허라는 거는 지적 재산권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특허 검색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소비자 시장 분석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기술 창업 절차에서 제일 첫 번째 기술 창업 구성 단계 이 부분에 관한 것이 오늘의 세미나의 주제, 핵심 주제입니다.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또 보시면 되겠죠? 자, 기술 창업 실무. 그러면 좀 전에 여기 말씀드렸죠? 기술 창업 구상 단계에서 첫 번째, 기술 창업을 할 때, 아까 우리가 창업을 하면은 뭐를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철저한 준비. 성공을 하기 위한, 망하지 않기 위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좀더 핵심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고객과의 솔루션을 정립을 하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지금 창업을 하고자 하는 아이템, 제품 또는 내가 제공을 하고자 하는 어떤 서비스라고 무형의 어떤 서비스다. 유형의 서비스라고 할 경우에 고객이 과연 원하는 게 뭐냐는 얘기거든요. 고객이 과연 이걸 원하는 거냐 이 말이거든요. 고객이 정말로 굉장히 필요로 한 것이냐.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난달 세미나에서도 얘기했지만 고통지수라는 걸 잠깐 이야기했거든요. 고객이 이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해. 고객이 이 서비스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해져. 한번 쓰고 나면은 도저히 이거는 버리질 못하고 다시 서비스를 재요청을 한다든지 이 제품을 구입을 해서 쓰다 보면은 굉장히 편리함을 느끼고 내가 원하는 어떤 필요한 욕구를 충족을 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재구매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사보라고 입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제품이다. 이 관계를 좀더 정확하게 정립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관한 것을 고객이 일정한 금액을 지불을 했을 때그 지불된 금액 이상으로 고객이 필요한 가치를 느껴서 만족감을 느꼈다면은 그 지불하는 금액이 전혀 아깝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투입한 원가 대비해서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인 수익 인컴의 많은 것, 수익 창출의 금액이 클수 있다는 것. 이것까지 정리를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게 이제 수익률이 높은 아이템. 그쵸? 그러면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성비가 높은 제품. 그쵸? 사실 원가의 어떤 포션이 적은 어떤 그 제품. 이런 아이디어, 제품, 어떤 서비스, 이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익률이 높겠죠. 그렇다면은, 사업의 그 수익성이 좀더 보전이 되는 거니까요. 그쵸? 그러면은, 매출 영업이 그다음에 고정비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처음에 투자한 금액이 한몇 개월, 6개월 아니 3, 6, 9,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년에 그 기간 내에 얼마가 투입이 되게 되면 언제부터 수익이 되어서 돌아와서 그다음에 우리 손익분기점을 언제쯤이면은 도달할 수 있을까? 이건 기간 내에 갖다는 구획 같은 경우도 설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이거는 역시
우리가 창업을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이 부분을 전부 다꼭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게 그거를 이루기 위한 창업 설계. 그죠? 그 창업 설계에 의해서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죽음의 계곡을 회피하는 전략이라는 것을 이 단계에서 전부 다 절차를 점검을 하셔야 되고, 항목별로 점검을 하고, 창업 초기에 무난하게 들어가서 BP 단계를 넘겨서 1단계, 2단계, 소위 말하는 성안정기와 성장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좀더 이제 고도의 수익기. 그죠? 이런 단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창업의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아, 예, 이거 이제 기술 창업, 기술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뭐냐고요? 역시 기술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일반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제공하는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가 고객에게 과연 얼마나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템을 처음에 선정을 하고 창업 그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때는 어떤 시장의 규모도 굉장히 크지만 그 시장에는 반드시 그 구매자들이 느끼는 고통의 지수가 높은 것이 좋습니다. 고통의 지수가 높다는 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만큼 필요한 걸 충족을 시켜줬을 때 만족감이 높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만족감이 높다는 얘기는 경쟁 제품이 많지 않다는 거. 그만큼 우리가 기술적인 어떤 우위,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상으로 나타나는 서비스가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 남들보다는 진보되어 있고 좀더 보통 앞서 있는, 좀더 뭐라 그럽니까? 유니크하다 그러나요? 그죠? 좀더그 차별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진다면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예. 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창업 실무에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네 가지입니다. 사람. 자, 사람인데 창업할 때는 창업자의 본인의 어떤 그 창업자 성향도 반드시 알아요. 나는 내가 이러이러한 성격이다. 나는 영업 성향이 강하다. 난 관리가 꼼꼼하다. 이거 본인이 판단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본인이 판단한 능력의 빈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력자가 있다면 훨씬 더 어떤 창업 그 팀의 시스템이 효율적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본. 시장 고객은 뭐더 이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들이 이런 거고, 그렇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창업 대상 사업의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 이 솔루션, 고객이 원하는 고통 지수가 뭐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고통 지수가 과연 어느 정도에 높은 거냐?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가져야 되느냐? 어느 정도의 서비스의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런 거를 제품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고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 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사업계획서상에다가 나타내잖아요. 사업계획서 나타나는데 이 부분들을 여기에 다 녹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고객의 니드를 정의해야 되고, 뭐뭐가 필요한 사람, 고객의 니드가 되는 가치의 정의는 그 사람 왜 필요하냐면, 그럼 우리가 그걸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저기 해결해 주려면 기술력이 있든지 뛰어났던 서비스의 어떤 그 모델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좀다 사업계획서 녹여야 되고, 이게 우리가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제공을 하고 판매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소비자로부터 다시 재구매가 이런 수익 모델의 흐름을 사업계획서상에 녹이는데, 이것이 바로 창업 설계다 이 말입니다. 창업 설계를 체크할 때는 바로 이 다이아그램에 있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창업 설계 들어가면 기술 창업의 핵심은, 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기술 창업의 실무, 여기서 했던 것이, 자, 매니지먼트. 자, 뭐를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줄 건가 보세요. 사업화 준비를 점검하세요. 자, 창업자 분석, 자기 분석하죠. 자기의 강약점, 투자 능력, 사업 수행 능력 반드시 평가해야 됩니다.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되고요. 자금 동원 능력을 요 횡수를 바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없으면은 누가 주겠지?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팔수 있겠지?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그죠? 사업화 중기에는 좀더 실질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유형적이고, 그 다음에 구체화된 지수를 가지고
그 창업 플랜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 아이템은 우리가 나갔을 때 정말로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경쟁 제품이 없는 건지 우리보다가 더 나은 제품이 우리보다 내가 공급하고자 하는 가격보다 더 싸게 나가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유통에서 구조 가격상 유통에서 과연 취급이 될수 있는 건지 할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기술력에 관한 한 독보적인 지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 창업이니까 그죠? 특허 검색,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점도 검토를 해보고 특허도 추론을 내고 복합 특허도 추론하고 또 침해가 되지 않는 좀 유니크한 특허 추론의 방법도 전문가를 통해서 이루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시장 반드시 시장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의 원천을 확보. 이거는 특허 검색과 그다음에 창업 그 초기에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 중에 내가 개발한 기술이냐? 제3자가 개발한 이전 기술이냐, 이런 것들을 좀더 명확하게 해서 이거에 내가 개발한 기술의 단점, 보완할 점이 뭐냐. 제3자가 개발한 이전 기술일 경우에는 상업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가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 기술 창업의 핵심. 사업화의 주요 점검 항목 중에 이렇게 항목은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요. 요걸 단계로 좀 집어넣으면 기술 창업을 기획하는 단계와 연구 개발 단계, 개발 완료되어서 시중에 양산을 해서 제품화시켜 양산해서 론칭시키는 단계 이렇게 구분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주요 점검을 해야 될 거는 역시 기술 제품의 경쟁력, 기획 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시장 규모, 이거 기획 단계 해야 되죠. 유통 채널 확보, 기획 단계에서 다 해야 됩니다. 계절 주기 의무 역시 마찬가지. 자금 계획 역시 마찬가지. 전문 인력의 의존도 의무. 기술 창업이다 보면은요, 본인이 어떤 기술자이지 않은 경우에 연구 인력이나 제3자의 어떤 뭐 기술을 갖다 가지고 매수를 해서 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 기술자의 의존도가 너무 지나치게 의존되게 되면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은 건지, 좀긴 건지,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기획 단계에서 조사가 되어야 되겠죠. 이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연구 개발을 하고, 개발 완료시키고, 그 다음에 상업화를 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업계획서 부분. 이거는 이제 지난달에도 사업계획서 부분을 뭐 굳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사업계획서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망망대해를 이렇게 이제 그 항해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정말 뭐 칠까지 어두운 밤바다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유일하게 앞에 있는 바로미터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죠? 방향타를 잡아놓고 설정해서 나가는 게 방향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어떻게 갈지 모르는 어떤 신규 창업이라는 어떤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데에서의 가장 우리한테 우리가 방향타를 제시해 줄수 있는 건 바로 사업 계획서입니다. 자,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구조 설계할 때 반드시 주택 설계를 하듯이 설계를 합니다. 그죠? 건축 설계하듯이 창업에도 역시 성공을 하기 위한 창업 설계가 필요하다. 건축 설계와 마찬가지로. 창업 설계를 해야만 원자재가 무엇이 들어가고 원가가 어떻게 들어가고, 제품 공정이 이게 저기 공사 기간이 얼마나 되고, 이걸 거꾸로 역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한 자원, 사람은 어떤 사람, 고객은 어떤 고객, 시장은 어떤 시장, 유통은 어떻게, 그다음에 자본은 어떻게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설계상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씩 점검이 되고 구체화가 되어야 되면 그게 계량화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리스크가 적고, 소위 말하는 실패의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사업계획서는 작성을 해야 된다. 자,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건 여러 가지 자료도 있겠지만 여기선 큰 틀에서만 보여드립니다. 창업선결할 때 사업 아이템 선정, 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이 작성을 할 때는 사업 목적 방향, 조직 인맥, 제품 생산, 마케팅, 자금 조달, 최종 재무제표 작성. 그죠? 손익분기점이 언제쯤이면은 몇 개월 정도, 몇년 뒤에면은 돌아오겠다. 초기에 자본금 투입된 것이 몇년 정도 되면은 전부 다 자본금이
손익분기점으로 돌아가는 투자가 회수가 되겠는가 이런 것들도 역시 창업 플랜을 잡고 초기 창업 설계를 할때다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서 중요한 거 아시겠죠? 사업계획서의 용도는요, 왜 작성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작성합니까? 사업계획서. 물론 사업계획서라는 거는요, 개인이 필요하기도 하고, 외부 제출도 하고, 뭐, 내부에 우리가 어떤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작성하는 이유는 불패불망입니다. 창업을 했을 때에 성공하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만 된다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방향타 수정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계획서 작성의 목적입니다. 사업계획서 구성 무슨 내용으로 할까요? 자, 사업 소개, 시장 동향, 고객의 고통. 진짜 이게 고객이 필요로 하는 거냐면, 내가 기술자가 생각할 때,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좋겠다라고만 생각하느냐.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이 과연 좋아할 거냐, 이 말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잘못 판단을 해서 기술자의 어떤 외통수에 걸리게 되면은 시장에서 외면받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모든 투자금이 다 도망가게 되는 불패불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필패, 필망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고객의 고통 문제점, 시장을 모를 경우에는 바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시장 검증 나왔죠? 그다음에 결과 성과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시장 규모가 어떤가. 이 부분을 가지고 초기 시장은 어떤 식으로 전업의 자금 도달 계획과 추정 손익은 이러한 항목으로 해서 하나씩 사업 계획서를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 요령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지난달 세미나에도 여기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세미나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기술 창업 사업화. 기술 창업화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가장 중요한 이거다. 자, 우리는 사람, 시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 우리가 원천을 하고 있는 이 기술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좀더 진보성이 있어야 되고, 핵심적인 어떤 차별화가 된 어떤 그 차별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한다고 할 경우에 그 원천 기술의 형태 및 인력 의존도, 그다음에 기술 경쟁력, 그다음에 양산 경 일정 수립, 생산의 형태를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완제품이냐 반제품이냐 부품이냐 이거 결정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조립하는 어떤 그 공정, 그다음에 이것이 판매를 위해서는 규격이나 인정 승인이 나야 되는 거냐, 정부 기관에 인증 기관에 이 부분 반드시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전기 안전 규격, 그다음에 식품 안전 규격, 그다음에 무슨 뭐 저기 무슨 마크 승인 받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가, 이걸 반드시 좀 사전에 기초 창업 설계를 할때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판매 매출 계획 당연하죠. 자금 계획 꼭 필요합니다. 그죠? 언제쯤이면은 투자 금액이 빨리 회수가 될 수, 이게 길면 길수록 뭐죠? 죽음의 계곡으로 빨리빨리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사전에 걸러내고 창업 설계를 하는 것이 성공하는 창업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기술 업그레이드 가능성 유무 및 기간과 비용, 이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세미나는요, 출발도 조금 늦었지만 짧은 시간에 좀 핵심적인 부분만 이제 짚어서 가기 위해서 조금 이제 진도를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술 창업 사업화의 핵심은 역시 그 기술입니다. 기술의 원천, 경쟁력이 있는 기술. 그다음에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어떤 고통 지수를 만족시켜 줄수 있는, 그다음에 시장 규모가 가능하면 큰 것, 내수 시장이 크고 경쟁이 좀 적은 것, 경쟁 구도가 좀 작아야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시장의 규모가 좀 글로벌화 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기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어떤 분이 다음 달 세미나 역시 이거 이후의 진도 과정, 그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 마케팅 이런 부분을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만은,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반드시 시작을 하면 필히 성공을 하고, 그죠? 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인이 되시고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전도를 해 주시는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지도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 3월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Okay, 이제 세미나, 오늘 세미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뭐 질문사항 있는 경우는 따로 이렇게 오프라인에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